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0일자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캠벨 미 국무부 장관 자시 않겠다. 우크라전 중러 밀착 경고라는 기사에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 러 우크라나 영토 획득은 용납 못할 유럽 세력 균형 변경 중추 지원 중국이 후반에서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거죠. 중후 지원 덕에 러시아 재정비 현재 중대 위협된 데 북한도 연합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갖다 지원해 준 덕에 러시아가 뭐 총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 군사 물자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도와준 데다 북한도 같이 합세해서 연합 전선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돕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시 않겠다. 그런 미국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이 지금 한 말이에요.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으로 그 향후 우크라이나 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과의 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9일 현재 시간 비영리 단체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서 그 솔린 간담회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 관계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탈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획득하면 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럽의 힘 균형이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개인적으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과 유럽 그 여기에 협세한 나라들이 그렇지만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직접 군사 물자를 갖다 우크라이나에다 제공한 적이 없어요.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가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등 중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 초기에 수세를 딛고 재정비를 들어갔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푸틴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우려한 수비적 대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지금은 러시아가 재정비를 거의 마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큰 위협으로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상황이 계속되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국에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는 러시아 일련의 활동이 아니다. 북한의 지원을 받아 연합 활동으로 본 것이다. 라며 이는 우리의 이익에 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북한도 지원했다는 거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금 서로 전쟁에 서로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푸틴이 2020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할 것이라는 첩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아직 하지 전에 그 정보를 미국이 정보로 입수하고 중국한테 알려줬다는 거죠.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재정비했고 러시아는 완전히 그 재정비했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지역에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서로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힘드는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한테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야지 그걸
그 가해자들한테는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가해를 해서 얻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피해자하고 가해자한테다 총탄을 계속 갖다가 탱크를 갖다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촌은 3차 전쟁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군사 물자가 고갈돼서 서로가 다 손을 놓고 서로 타협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계속 불난 집에다가 계속 갖다가 장작을 갖다가 밀어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남의 나라를 침략한 건 나쁜 것이고, 또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변국이나 모든 국가는 전쟁 물자를 갖다 계속 밀어주는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또 본다면은, 지금 서방국가하고 나토라든지, 이 미국을 비롯한 나토, 연합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강한 국이 힘을 놀리로써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청알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냉전 체제에 같은 에그 러시 그 냉동 체제 그그그저 공산 국가들끼리 이제 다 다시 단합하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들이 다시 단합을 해서 이들을 돕는다고 보고, 그것은 또 나토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차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재해서 전쟁이 끝마치도록 주변국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당사자의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휘발유나 곡식값이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아지고, 또 이것이 계속 발발하게 되면 3차 전쟁으로 이끌어지면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4월 10일자 기사, 캠벨 미 국무장관 자시 않겠다, 우크라이나 중러 밀차 경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